힌트 없어? 힌트 없습니다. 이거 우리만 봐요? 힌트 있어요? 그쵸, 우리만 봐요. 힌트가 있나 봐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야, 우리는 그럼 이거를 그냥 뭐 소중하게 보관할 필요가 없겠네. 어차피. 아이템이고? 다 내 곳곳에 넣어놓을 거야. 근데 지민 씨랑 저랑은 거의 뭐 20년 지기예요. 가족은 아니잖아. 인정! 자, 어쨌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물찾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우리도 화이팅! 자, 이동합시다. 자, 출발! 드론트! 드론트! 점프했어. 어디야 혼자 놀아. 과자를 맛없는 거부터 먹어요? 맛있는 거부터 먹어요? 무조건 맛있는 거부터 먹어. 맛있는 거부터 먹어? 저는 안 가리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아, 요즘 나도 맛있는 거부터 먹는 거 같아. 그럼 난이도 어려운 거부터. 어려운 거부터. 좀 해볼까? 이렇게 가자는 얘기 아니야. 여기 찍고 여기가 지금 여기 있는 거 2번, 5번, 4번 그리고 기차 타고 와서 1번. 변수가 있었지. 이쪽이 이쪽으로 가는 길이고 그냥 놀러 오시는 거니까. 자, 겨터파크님 어디로 가세요? 능사. 저기 우리 능사가 능사. 우리도 거기가. 저희 능사가인데. 어, 거기서 만나 대결해 그러면. 그거 알아? 우리가 기차보다 빨리 가. 자, 그럼 우리가 아이템을 지금 쓰자. 오케이. 아이템 하나 쓸게요. 춘천 이지민 기차 폭포! 우와, 좋아, 좋아. 우리가 지금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지금 일단 바로 별 5개 짜리로 가는 거잖아. 아, 저희 4개짜리입니다. 아, 4개짜리요? 네, 위에서 근데 원래 매도 세게 맞으면 다음 매가 감각이 없다고. 감각 하나를 일단 잘 끝내면 그 뒤부터 순탄할 것 같아. 그럼. 아, 진짜! 아! 아! 오!